예, 김종인 위원장 도착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벌써 오셨어요?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네. 님, 다 하셨어요? 네, 괜찮아요. 네. 좋아, 네. 제가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. 우리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, 우리 대표님 인기가 예전하신 것 같습니다. 얼굴은 좋으신데. 네. 네, 사모님, 끝나게. 네, 사모님, 네. 벤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어? 벤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근데 뭐, 한 2년 이상 되고 있는데. 네. 제가 전에 TV 화면에 이거 붙이고 넘어져가지고. 네. 그게 다치셨나 그랬더니 그때 많이 찢어졌다고 그러더니. 안 하신 거죠?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네. 성공을 하셨어. 아, 그렇습니까?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? 나는 뭐 별로 특별하게 건강관리 네. 하는 게 없어요. 그냥 뭐 가끔가다 걷기나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건데 네.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한 거 어떤데 특별하게 뭐 욕심내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걱정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? 네? 걱정되시는 건 많잖아요. 지금 상황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네.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.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은 뭐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이렇게 뭐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. 네 맞습니다.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지. 네. 네, 네, 네 그렇죠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근데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. 네. 좀 이따 가시겠다던데요? 말씀 위주로 남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뭐 잡담이나 하고 하는 거 지금 밥 먹는데. 그분 오랜만에 만나셔서 사안이 또 많잖아요. 이제 관련한 거라든지 조언을 많이 들으셨다고도 하셨는데 할 얘기가 없어 나는.